세토스, 너무 슬퍼하지 마. 그냥 그리워하는 것뿐이야. 너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잖아. 맞아. 할아버지는 예전부터 건강...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제 어떻게 할... 할아버지가 남긴 뜻대로 침묵의 신전은 헤로마누비스의 힘을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이끌게 될 거야. 사이노, 이제 네가 새 수장이야. 안 된다는 걸 너도 알잖아. 난 대풍기관이야. 반드시 스메르 아카데미아에 남아야 해. 물론 이런 일은 예상했어. 난 이곳의 환경, 사람, 그리고 책에 대해 아는 게 적어서 지도자에 적합하지 않아. 세토스, 제일 적합한 계승자는 너야. 우리가 결투를 벌이지 않았다면, 혹은 네가 다른 준비도 했다면 반은 지금쯤 네 손에 있었을 거야. 바문도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넌 할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 응. 하지만 바문은 너희의 행동에 크게 놀라지 않은 것 같았어. 어쩌면 이런 결과를 진작에 예측했을지도 모르지. 아무튼 반은 지금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결정해도 되지? 세토스, 네가 바문을 이어 새 수장이 됐으면 좋겠어. 네가 나보다 더 잘 해낼 거야. 그냥 내 부탁이라고 생각해. 그럼 전에 있었던 일은 의미가 없어지잖아. 아니야, 우린 이제 적이 아니라 친구잖아. 아카데미아와 침묵의 신전이 다시금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 이건 아주 큰 의미야, 세토스. 모든 게 좋아지고 있다고 믿도록 해. 그래, 이게 최선의 결과겠지. 사실 나는 바문이 처음부터 우리가 발을 걸고 승부하도록 압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발을 다시 가져오든 내어주든 헤르마누비스의 힘이 한 사람에게 모일 테니까. 네가 이기면 침묵의 신전은 두 배의 힘을 얻었겠지. 내가 이기더라도 침묵의 신전의 수장이 돼서 폭력으로 너희를 집어삼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바문은 신의 지도 외에 아카데미아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여겼어. 그래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후계자는 부담이 줄어든 침묵의 신전을 이어받게 한 거야. 후계자가 누구든 아카데미아와의 교섭은 쉬워질 테니까. 현지 하나로 선생님을 유인하면 뒷일이 어찌되든 이득이라 여겼겠지. 대풍기관은 그런 사소한 일까진 신경 안 쓰는 줄 알았는데. 네 말대로야. 전부 나랑 할아버지가 고려했던 부분이지. 우린 반드시 아카데미아와 관계를 회복해야 했고 그 의식을 어느 정도 이용했어. 그리고 고마워, 사이노. 보답으로 너랑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 인정한 사람은 침묵의 신전에서 더 많은 지식을 누릴 영광을 주도록 할게. 침묵의 신전은 현재 세상에서 저광 문명과 연관된 정보가 가장 많은 조직이야. 필요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 하지만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거야. 인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야. 참, 타이나리, 할아버지가 널 보고 엄청 반가워하셨어. 넌 바루카수나의 후예고 우리는 헤르마누비스의 의지를 계승한 사람이니까. 헤르마누비스의 이야기에서 그는 저광이 타이나리인 중에서 고른 현자야. 숭고한 몸으로 신의 권속이 되었지. 이후 그와 타이나르인 친구들은 숭고한 목표를 위해 함께 싸웠어. 침묵의 신전을 세울 때부터 툴레이툴라가 멸망할 때까지 늘 함께였지. 툴레이툴라를 떠난 타이나르인들은 일반인과 함께 우림으로 향했어. 몇백 년 뒤 일부는 사막으로 돌아왔지만 꽤 많은 타이나르인이 남아서 씨를 뿌렸어. 그 사람들이 어쩌면 네 조상일지도 모르지. 그랬구나. 아버지가 내 이름을 타이나르인에서 따왔다고 하셨었는데 나도 침묵의 신전과 연이 있을 줄은 몰랐네. 정말 훌륭한 이야기야. 참! 너희 키루스는 바... 키루스는 아마 할아버지의 침실에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그... 만약 모든 게 너랑 바문의 계획이었다면 사실 키루스 씨한... 누가 알겠어. 어쩌면 키루스도 너희도... 역사의 갈림길에서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이 일들을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게 자세하게 보고하고 너와 만날 아카데미아 대표를 사막으로 보낼게. 일이 다 정리되면 우림으로 와서 며칠 묵고 가. 그래야 모두와 연이 생길 테니까. 협력할 거라면 서로를 더 알아가야지. 그럴게.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다음에 봐. 우리 만나러 꼭 와야 해.
할아버지, 목표를 잃었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처럼요. 오늘부터 침묵의 신전이 아카데미아와 다시 손잡을지도 몰라요. 변화와 기회, 모든 걸 얻었어요. 할아버지, 그거 아세요? 사이노가 저한테 침묵의 신전의 새로운 수장이 되래요. 사이노를 잘 안다고 할 순 없지만 그 싸움 이후로 사이노가 왜 동료들과 함께 왔는지 알게 됐어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또 신뢰를 받는 것, 그게 바로 동료의 의미겠죠? 함께 싸우고 서로 의지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그들은 똑같았어요. 아, 저기 있다. 콜레이, 여기야. 아, 다들! 어, 마침 잘 왔네. 대체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다고. 사막까지 가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다며? 다 잘 해결했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너, 그리고 너. 아, 그리고 너희 둘도 왜 이렇게 부주의해?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럼 선배인 내가 얼마나 잘 도와줬겠어? 게다가 사막은 내 전문이라고. 지금은 파루잔 선배한테 말 대답하지 말자. 나도 동의해. 응! 전에도 얘기했잖아. 다른 사람한테 의지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안 그래? 아니! 콜레이, 네 힘이 필요해. 빨리 도와줘. 아, 나한테 보내는 신호잖아. 그럼 역시 필살기래. 저기 파르잔 선배, 일단 화 좀 가라앉히시고요. 저번에 저 아카데미아 구경시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 어머, 잠깐만, 진짜야? 콜레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잘됐다. 그럼 이 선배가 수업을 들었던 곳을 구경시켜줄게. 파루잔이 콜레이를 끌고 갔어. 자기가 무슨 아카데미아 가이드냐고. 콜레이, 컵. 네? 어, 아, 네. 어? 컵이 무슨 뜻이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잊지 말고 물 많이 챙겨 마시라는 뜻이죠. 컵은 커피숍으로 모이라는 뜻이야. 학창시절에 나랑 타이나리도 썼던 암호지. 일종의 전통이랄까? 아, 그런 거였구나. 응, 이제 두 녀석 남았네. 부르러 가자. 전부 다 보인다고. 손에 손잡고. 나 헛것이 보이는 것 같아. 설마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다 본 책들 정리하는 거거든. 젠장, 뭐가 이렇게 많아? 서두를 것 없어.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 책이니까. 이번 일은 정말 고마웠어. 맞아, 너희 덕분에 사건이 잘 해결됐어. 결과도 생각보다 좋았고. 그랬군. 그런 특별한 자기 방어 수단이 있으니 침묵의 신전에 오랫동안 숨어있을 수 있던 거였어. 게다가 그렇게 많은 문헌을 보존하고 있었다니. 직접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가능할 거야. 어찌됐든 침묵의 신전의 의미는 아주 커. 이번 일의 답례로 내가 커피 한 잔씩 살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군. 좋긴 좋은데 요 며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말이지. 난 다른 거 마실게. 그래, 가자. 잘 받아.
가지고 얘가 갑자기 확 달려들어서 상대한테 푹! 그리고 타이나리도 엄청 잘 싸웠어. 그래서 우리가 연속으로 세 번이나 이겼지. 우와, 그때 모습이 궁금하다고 해야 할지, 모두가 걱정된다고 할지. 이야기를 잘하는군. 대충 얘기하면서도 모두를 집중하게 만들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달려들어서 요렇게 푹, 그리고 뒤돌아서 쾅. 세 번 연속 이겼는데도 수장자리를 양보하다니 매너가 넘치네. 당연하지. 강자는 강자의 품격을 보여야 하니까. 이번엔 나도 강자였어. 사막에서 싸운 적은 별로 없는데 꽤나 특별한 경험이었지. 맞아 맞아,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다니까. 들어봐, 그게 말이지. 페이몬, 말만 하지 말고 봐. 디저트가 왔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집에 가기 전에 지혜궁에서 책부터 마저 정리해야 하지 않아? 맞는 말이야. 그럼 다음에 보자고. 먼저 갈게. 다음에 보자. 다들 푹 쉬어. 전 30인단 쪽에 감사 인사도 전해야 하고, 나피스님도 아카데미아의 작업 절차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이만 가볼게요. 콜레이는 사람들이랑 지내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졌네. 다들 천천히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야 겨우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바쁜 일을 끝내면 맛있는 것도 먹고 쉬면서 수다도 떠는 게 인생이지. 사이노가 사준 디저트 정말 맛있었어. 다음에 또 오고 싶어. 여행자, 페이몬, 타이나리, 혹시 이 다음에 무슨 일정 있어? 없으면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줄 수 있을까? 비밀이야, 서프라이즈거든. 대충 짐작이 가는데 서프라이즈 맞네. 이러면 더 궁금해지잖아. 진짜 오랜만에 온다. 이런 곳이 있구나. 엄청 높다. 도와줄까? 그래. 여기 괜찮지? 응, 완전 높아. 경치도 좋고. 여행자, 뒤에 봐봐. 여긴 내 비밀기지야. 친구들만 데려오는 곳이지. 학창시절에 자주 와서 멍때리곤 했어. 그땐 어려서 지금처럼 친구가 많지 않았지. 예전에 나도 세토스랑 같은 의문을 가졌어. 나는 누굴까? 왜 이런 힘을 가졌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걸까? 힘은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자리를 찾도록 도와줘. 난 그랬고 세토스도 그럴 거야. 너인 정말 형제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겸손하지 않아야 할 때는 겸손 안 떨어. 예전엔 여기에 와서 수다도 떨고 숙제도 했었어. 사이노가 실수로 과일을 떨어뜨리기도 했지. 다행히 재빨리 낚아챘지만 말이야. 한 번뿐이었고 지금은 못 그래. 이제 더 이상 놓치지 않거든. 그립다. 학생 시절이 벌써 까마득하네. 사이노가 이런 걸 하는 게 상상이 안 돼야 정상인데 왠지 모르게 상상이 돼. 상상하지 마. 응? 저건 선생님이네. 얘기 나누고 있어. 그래. 왜? 야, 그냥 뛰어내리는 거야? 아, 조심하라고.
세상에, 이건 뭐 바보도 아니고. 선생님, 혼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 사이노, 마침 잘 왔다. 내가 예전 노트에서 이런 걸 찾았지 뭐냐. 옛날 사진이네요? 현자의 사무실에 쌓여있던 잡동사니에서 찾아냈어. 챙기는 걸 줄곧 깜빡했던 게지. 아까 나피스 돕는 일을 상의하러 아카데미아에 갔다가 사무실에서 발견한 거란다. 세월 참 빠르기도 하지. 사진 속 너는 고작 요만한 꼬맹이였는데 야. 사진 속 선생님도 젊어 보이세요. 아, 이 사진 기억나요. 리사 선배가 찍은 거죠? 화를 안 해. 이렇게 무자비한 각도로 못생기게 찍는 건 리사밖에 없지. 그리고 이것도요. 저희가 같이 졸고 있는 사진이네요. 이녀, 우리 몰래 찍은 거구만. 선생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뭔 말을 해? 사진 잘 나와봤다고? 막상 이런 순간이 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난 좋은 사람이 아니야. 바문이 날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네가 날 미워해도 당연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선생님. 에이, 그 말이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사막을 떠난 후로 크고 꿈을 여러 번 꿨단다. 때론 연구하는 꿈이었고, 때론 그들이 나를 구해주는 꿈이었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 우린 항상 서로에게 많은 걸 배웠거든. 그동안 너도 참 많이 컸구나, 사이노. 제 은사이신데 쓸데없는 말씀이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할게요. 말만 그렇게 하고 결국 다 말했잖냐. 이 노인네나 괴롭히는 녀석이 뭐 놈의 영웅이라고. 가만 여기 사진이 하나 더구만. 이것도 선배가 찍은 거네요. 대체 얼마나 찍은 거지? 역시 어릴 때가 더 귀엽구만. 말도 더 잘 듣고 말이야. 선생님도 예전이 더 좋아 보이세요. 하여간 개구도 그렇고 마개구도 그렇고 못당하겠다 이 녀석아.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선생님을 늘 존경하니까요. 흥, 그래야지. 그 뭐냐, 다음에 같이 리사하고 모여볼 테냐? 좋죠. 시간 날 때 같이 몬드로 가요. 좋군. 일정에 적어두마. 다음 주에 바로 출발이다. 아니지, 다음 주는 토마토 대회야. 자하하디랑 결판을 내야 돼. 다른 취미도 좀 찾아보세요, 선생님. 경치가 참 좋네. 이런 분위기에서는 뜬금없이 농담 좀 해줘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빠르군. 아이들이 다 커버렸어. 근데 다 쓸데없어. 나피스가 귀찮게 굴 때 이 사이노 녀석은 날 지켜주지도 못했다고. 엥, 요 꼬맹이 녀석. 나도 저는 학생들을 아이로 보면 안 되겠어. 인정할 수밖에 없군. 사이노의 성장은 내 상상을 뛰어넘었어. 앞으로 미래는 젊은 세대에게 맡기고 난 은퇴한 현자로 살아야겠구만. 괜찮은 농담거리 없나?